자, 리더스뱅크 16. 오케이. 그래서 카테고리는 바디고요. 제목은 Ideal Sleeping Hours죠. 오케이. 그래서 조사해오라고 했던 것들 쭉 있습니다. Tomorrow you have exams. You want to do your best.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tonight? Many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or 8 hours of sleep. 헤이. Hey. 그래서 you have exams. 자, 이거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합니까? Tomorrow you have exams. 언제 있을 일이에요? 내일 있을 일이죠. 그렇죠? 근데 you have exams의 형태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맞습니까? 형태는 현재 시제인데 투모로우랑 같이 노는 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배웠고 원래는 어떻게 되냐 투모로우가 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배웠으니까 you 계획이니까 you are going to have exams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정식으로 그렇죠? Tomorrow you are going to have exams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정상적인 미래 시제 표현 방법은 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약속입니까? 이게? 할 테다! 너를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약속입니까? 아니죠. 계획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미래 시제 표현은 뭐다? Tomorrow you are going to have exams.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정식적인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미래 시제 표현은 Tomorrow you are going to have exams다. 근데 책이 틀렸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래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하던가요? 아무거나 찾아서 해보면 되겠죠. 영어로 미래를 표현할 땐 대부분 will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현재 시제로 충분히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뭐좀 어려운 얘기가 합니다. present reality를 갖기 때문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요. 미래 시제는 뭐, 현재 진행형, be going to, 단순 현재,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다른 것들 쭉 넘어가고요. 비고잉 투와 비. 자, 미래 표현을 단순 현재 시제로 할수 있다. 예문들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문은 뭡니까? 비행기는 내일 9시에 출발합니다. 기차는 6시 반에 도착합니다. 레스토랑은 오늘 밤 7시 반에 문을 엽니다. 콘서트 언제 시작하니? 우리는 화요일마다 물리학 수업이 있다. 여기에 얘기했는 이 녀석들의 전부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Fixed time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Fixed time table.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시간표나 fixed가 고정된이란 뜻입니다. 고정된 시간표상에 여기에 비행기가 내일 6시에 출발한다는 거 비행기 스케줄표에 나와 있는 거겠죠. 타임 테이블. 테이블 이게 표란 뜻도 있습니다. 탁자 말고. 고정되어 있는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 기차가 6시 반에 도착한다. 레스토랑이 7시 반에 문는다. 콘서트도 시간표상에 있겠죠. 몇시 공연이 있고 몇시 공연이 있다. 우리는 화요일마다 물리학 수업이 있다. 여러분들 책상에 보면 수업 시간표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전부 다 뭐라 그런다? Fixed timetable. 고정되어 있는 시간표상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의 말이죠.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해, 뭐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 콘서트가 몇 시에 시작해, 몇 시에 시작하니, 뭐 화요일마다 물리학 수업이 있어, 이런 것들, 뭐 이런 말들은 필요 없고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대.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는 뭐로도 충분히 미래가 표현이 가능하다.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뭐 학년이 바뀌면 뭐 연간 일정표라고 이렇게 뭐 달력같이 생긴 거 학교에서 봤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인
내일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된다라는 표현들, 이 시간표 상에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도 무슨 표현으로도 단순 현재 시제로 뭘 표현할 수 있다?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ou want to do your best 에서는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이거 암명기로 봤자 뭐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까? You want 이시죠? What do I want?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 다양한 의미. 여기에 many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or 8 hours of sleep. 에서 대세는 수민. 이건 뭐 대세는 일단 여기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 that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that이 하는 역할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주면 되실까요? 가르쳐주면 되실까요? 그러면 또 얘기할게. 그러면 다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이런 that이죠. I like that 또는 that is my father 이런 that 제일 먼저 배웠죠. 이거 이런 that을 보고 뭐라고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저것 뭐 저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지시 대명사죠. 배운 순서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배우죠. I like that girl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런대요 선생님이? 다음번에 대답하세요. 지시 형용사라 그러고 저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that을 배운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I like that 손가락질하는 대명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 do you like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기로 봤죠. 이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다. 근데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라고 한다. I like that girl 방금 전에 설명한 that하고 똑같은 느낌이다. 손가락질하는 대신데 근데 이 경우에는 girl을 꾸며주기 때문에 gir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어떤 시다. 뜻은 저란 뜻이죠. 나는 저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다음 세 번째 배운 대신 뭐예요? 세 번째 배운 대신 뭡니까? 이런 대신 그다음 배웠죠. I know that he is kind.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가 친절하다라는 사실을 친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대신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를 잡아오는? 완벽한 문장 다시 말해 뭐만세? 독립만세라고 했죠. He is kind. 자기 혼자 쓰일 수 있는 완벽한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어주는 완벽한 문장이었던 녀석을 뭐 만들어준다? 겉 만들어주는 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학교 선생님들은 좀 뭐 쓸데없는 말로 뭐라 그러냐. 예를 보고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정식 명칭은 이거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냐? 여기에 있는 that 이래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at do you know? 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있니? What do you know?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뭐다? 명사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다?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라 했죠. 절이란 말은 주어와 동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끊어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역할을 하는 걸 보고 구나 절이라 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에 대한 특징, 이 녀석들 1번, 2번의 that과 3번의 that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that은 첫 번째 특징은 뭐 할 수 있다? 얘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I know he is kind 해도 된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은 I like girl 얘들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대세 대해서는 3년 내내 이거 말고 앞에 남아있는 게 한 3, 4개 더 있기 때문에 3년 내내 대세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세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신 겉만 들어주는 대신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Your brain works best 7 to 8 hours of sleep 이라는 것을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 부분이 완벽한 자기 혼자 독립만세 할 수 있는 너의 뇌가 최선의 뭐 가장 잘 작동합니다. 뭐와 함께 7에서 8시간 정도의 취침을 했을 때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의 뇌는 7, 8시간 취침했을 때 가장 잘 자기 역할을 한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얘 때문에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귀찮으니까 day로 바꿨으면 되겠네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do they say? What do they say? 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What do they say? They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to 8 hours of sleep. 됐습니까? 이 뎃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다른 뎃과 다르게 생략할 수가 있다. 갈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with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 의미를 좋네요. 여기에 with 7 to 8 hours of sleep에서 with 자, 일단 with의 가장 다양한 뭐 with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 잘 알고 있겠지만 I go there with my friends 뭐, I played basketball with my friends 할 때 with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죠. 그 다음에 a girl with brown hair a girl with brown hair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갈색 머리인 소녀. 됐습니까? A book with 뭐 red cover. 빨간색 표지를 갖고 있는 책. 그 다음에 뭐 you should write your answers. 뭐 you should write your answers with a pencil. With a pencil. 뭐 뜻이에요? You should write your answer. 넌 답을 적어야 한다. With a pencil. 이런 뜻이죠. 이런 뜻들이 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도구라고 하죠. 도구. 뭐 무엇을 사용하여.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using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ing으로 바꿔 쓸 수 있고. A girl having brown hair. Write your answers using a pencil. 뭐 이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지금은 필요 없고요. 일단 여기에서 with 7 to 8 hours of sleep은 이 세 개 중에서 1, 2, 3 중에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 맞습니다. 그래서 너의 뇌가 가장 최상의 가장 잘 작동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 어떤 것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7에서 8시간 정도의 취침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자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네 뇌가 가장 잘 작동한다 만약 네가 이렇게 잔다면 이런 취침 시간을 가진다면이니까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바꿔야겠다. If you have 7 to 8 hours of sleep 내용상 뭐로도 바꿨을 수 있다? If you have로 바꿨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7에서 8시간 정도의 취침을 have 가지게 하게 된다면 If you have 7 to 8 hours of sleep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agree. Don't agree 뭐하다? Don't agree 뭐하다? 동의하지 않다죠.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말은 뭡니까? 같은 말은 뭐예요? disagree겠죠. don't agree, disagree. 그래서 뭐하고 agree하고 disagree는 반대말 관계다.
그 다음에 however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그러나 몇몇 과학자들은 이건 내용 파악이니까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this의 내용 파악은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need가 아니고 왜 needs가 되어야 하는가.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오케이. 그래서 every 뒤에는 셀수 유지명사의 단수형이고 뭐 취급한다? 단수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 또는 뭐 he or she로 생각하기 때문에 he or she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그 다음에 it도 내용 파악이니까 좀 이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nough의 의미와 극품사의 내용품사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nough. enough가 두 번 나온 것 같은데요. do you sleep enough? do you sleep enough가 뭔 뜻이에요? Okay. Do you sleep? 너는 잠을 자니? 이런 뜻이죠. Do you sleep이 뭐로 쓰였습니까? 여기 sleep이 동사로 쓰였죠. 그럼 enough은 무슨 시겠어? 당연히 부사겠죠. 그래서 여기에 enough의 뜻은 무슨 뜻? 충분히. 너는 자니? 충분히. 이런 뜻이죠. Do you sleep enough? 그래서 do you sleep enough 할 때 enough는 충분히 잠을 잡니까? 라는 뜻이니까 어찌시다. 어찌 잠자니? 충분히 잠자니. 얘는 부사다. 근데 if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만약 네가 알람 시계 없이 깨어나게 된다면 you are getting. 너는 갖고 있는 중이단 말이죠. 무엇을 갖고 있는 중이다? 충분한 잠을. 여기에 sleep은 뭐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여기에 enough는 뭐다? 형용사다. 그러니까 충분한 잠을 getting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enough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뭐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enough는 자기 혼자 뭐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게 뭐가 특이한데요? 보통은 형용사 형태에 ly를 붙여서 부사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enough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충분한 돈이 뭐였어요?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가 뭐였어요? fast enough.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to find out 부분.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뭔 뜻입니까? 여기에 훌륭한 방법이 있다 이러고 있죠? 여기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럼 to find out. 자, to 없이 find out의 뜻은 뭐고? 찾아, 알아내다 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 to find out, 찾아내다 했는데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찾는 것, 알아내는 것, 알아내기 위하여, 알아내기 위한, 알아내서 중에 뭡니까? 예, 그래서 얘는 무슨 좋은 꿈이다? 당연히 형용사 좋은 꿈이죠.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다. 뭐 하기 위한? 알아내기 위한. way는 way인데 어떤 way? to find out 하기 위한 way. 알아내기 위한 방법. way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 방법.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이니까 얘는 무슨 시? 어떤 방법? 어떤 시죠? 알아낼 방법. 오케이. 그 다음에 if not. if not. 자, 여기에 생략된 말 되살리기는 내용 파악이니까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if not 한 단어로 하는 것은 뭡니까? 만약 아니라면이 뭐든가요? 만약 아니라면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만약 아니라면 이거 조사해오기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어? 여기 바로 나오네요. 만약 아니라면 if not은 뭐로 바꿔 써도 된다? if not은 뭐로 바꿔 써도 된다? unless. 그러니까 만약 아니라면 unless. 그래서 unless가 말합니다. unless입니다. unless가 말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네가 배가 고프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 네가 배가 고프지 않다면 뭐야? if you aren't hungry 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뭐? unless you are
hungry라고 해도 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얘도 내용 파악이니까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 아이디어리 뭐예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상적인. 아, 참, 이건 지금 바로 해볼까? 자, sleeping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쵸? 첫 번째 무슨 뜻도 될 수 있고, 잠자, 잠자는 중인. 그럼 이 두 개 중에 뭡니까? 그쵸, 1번이죠. 자, 여기에 왜 얘가 이걸 보고 슬리핑이 뭐로 사용됐다?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얘는 동명사다. 왜? 이상적인 잠자는 시간.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죠. 시간이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가 될 수가 없다? 어떤 시간이 아니죠. 시간이 막 잠자고 있는 시간도 있고 깨어있는 시간도 있고 뭐 놀고 있는 시간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얘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을 위한 시간입니까? sleeping hours. 뭐 하는 것을 위한 시간? 잠자는 것을 위한 시간.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가 아니고 뭐다? 얘는 동명사다. 그러니까 sleeping dog. 무슨 뜻이야, sleeping dog? 잠자는. 오케이, 그때 sleeping은 현재 분사죠. 어떤 게? 자는 게. 그래서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란 얘기고, 그 다음에 ing가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이때 학교 선생님들 자꾸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는 현재 분사란 소리 하는데, 이런 소리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sleeping dog, 자고 있는 게,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것을 위한 시간. 그럼 sleeping bag, sleeping bag, sleeping bag, sleeping bag은 sleeping이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죠. 가방이 자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을 위한 bag? 잠자는 것을 위한 bag이니까 sleeping bag 할 때 sleeping은 동명사, sleeping dog 할 때 sleeping은 똑같이 생겼지만 어떤 게 자고 있는 게, 얘는 현재분사. 자, 얘도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현재분사인지 어떤 동사에 ing 붙인 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3 졸업하기 전까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시간이 잠자고 있어, 잠자는 시간은 아니죠. 잠자는 것을 위한 이상적인 시간. 오케이, 내일 시험이 있대죠. Tomorrow you have exams. You want to do your best. 네가 뭐합니까? 원하죠. 무엇을 원합니까? To do your best,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What do you want? You want to do your best. 오케이, 이건 의문, 우리가 의문사라는 걸 얼마 전에 배웠어요. 의문사가 이렇게 긴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취침 시간, 이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앞에 가야 되는 통째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how many hours of sleep, 얼마나 많은 취침 시간을 do you need, 네가 필요로 하게 될까 오늘 밤에,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8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나는 8시간의 잠자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대답한다면 I need 8 hours of sleep. how many에 대한 대답이 뭐가 될 수 있다? 8이 될 수가 있죠. 숫자가 되는 거죠. 몇 명의 아이들을 갖고 있습니까?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덩어리 이룰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취침 시간이 필요할까요?가 뭐라고?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덩어리. 이건 어순 같은 것들 꼭 알아둬야 돼요. 뭐 how many sleep of hours인가? 맞는데 how many hours? 얼마나 많은 시간의 of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러고 말을 더 이상 안 하면 무슨 말을 하던데 라고 묻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대시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대시다.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너의 뇌는 최상의 상태로 일을 한대죠. Your brain works best. 오케이, 뭐를 사용했을 때? With
7 to 8 hours of sleep. 7시간이나 또는 8시간의 취침 시간을 가지게 됐을 때 가장 일을 잘한대죠. 뭐 어제 그러니까 오늘 수능 치는 학생들은 어제 7-8시간 자야 되겠죠. 그동안 3시간, 4시간 자다가 2시간 자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오케이. 목숨 건 애들은. 오케이. However, 자, 읽기를 할 때 이 however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however 앞에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올까? However 뒤에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나올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however의 뜻이 뭐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수능 문제 풀이도 같이 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면은 시험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필자가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주제가 뭐 주제 찾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뭐 순서대로 배열하기 이런 것들이 수능 문제로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주제 찾기 만약에 이, 여기에 주제 찾는 문제가 있다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나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어떤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뭐 하지 않는다? agree 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사실 그러면 this에 대한 얘기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앞에 나온 거. 그러면 뭐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어디 왔습니까? 너의 내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뭐가 잡아왔어? 디스가 잡아온 거죠. 그니까, 내가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잠을 자면, works best 한다라는 것에 뭐 하지 않는다? agrees다. 그니까, 이런 시험 문제는 어떤 유형을 하나 디스에다 밑줄 꺼놓고, 디스에다 밑줄 꺼놓고, 얘가 무슨 말인지 우리말로 쓰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 문장을 써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7-8시간 잔다고 해서 works best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they는 some scientists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이 위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그들이 뭐 하기를 말하기를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그래서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의 뜻은 there is no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없대요? 그렇죠. 매닝은 마법의 숫자가 없다. 뭐의? 시간. 그러니까 7시간. 여기에 지금 어떤 숫자가 나왔냐? 7, 8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7, 8 이런 말.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이렇게 정해진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 뭐 계속해서 겉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Every person needs.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 뭘 필요한데요? 다른 양의 잠을 필요한다. 사람마다 자는 꼭 필요한 잠의 양은 다 달라. amount의 뜻이 뭐라고? 양. 그렇습니까? 그럼 개수는 뭐예요? 비교 오이죠. 양은 amount면 개수는 뭐예요? 개수? number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개수. 그러면 사과가 몇 개인지 묻고 싶으면 얼마나 많은 사과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What numbers of apples 하든지 How many appl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t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자, it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기로 했죠. 자, 해석하면 그것은 뭐 한다? 그것은 뭐 한다? Depend야? 오한다 여기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 수제 되는 거 공부 좀 하면 안 될까? 디펜드온 이런 건 다 내가 공부하라고 해놨거든. 어? 일단 빡친다 빡쳐. 어? 디펜드온 뭐 하나야? 디펜드온 뭐 하나야? 내가 이 숙제를 언제 냈어? 디펜드 온 뭐 하다야? 어? 의지하다죠. 의지하다. 달려있다. 그것은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 그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달려있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Every person depend on 모든 사람들이 그의 나이와 건강에 달려 있습니까? 건강. Different amount of sleep 대신 왔죠. 다른 양의 시간은 뭐에 달려 있다? 그 사람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달려 있다. It은 뭐 대신 왔다고? Different amount of sleep. 됐습니까? 서로 다른 양의 잠은 나이와 건강 상태에 달려 있다. 뭐에 따라 다른 시간이 달라진다? 뭐에 따라?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른 시간은 달라진다는 얘기하는 거죠. The different amount of sleep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서로 다른 양의 잠은 그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do you sleep enough? 여러분들은 어찌 잡니까? 충분히 잡니까? 여기 sleep이 동사니까 enough 무사였고요. Here is a good way. 여기에 뭐가 있다? 뭐가 있대요? 좋은 방법인데 어떤 find out 알아내기 위한 어떤 방법 알아낼 방법 그러니까 형용사의 용법이고요. 알아낼 방법이 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닌지 뭐 할 방법 find out 할 방법을 설명하겠죠. 자 if you can wake up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 일어날 수 있다면 without an alarm clock 도구죠 도구 그렇죠. 근데 뭐뭐를 사용해야 사용하지 않아야 그렇죠. 알람시계 사용하지 않고 깨어날 수 있다면 without an alarm clock인데도 if you can wake up 한다면 you're getting enough sleep 너는 어떤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 충분한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Okay, if not 자 if not의 뜻은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죠. 그렇지 않다면이죠. 그러면 얘를 문장으로 복구해 달라고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뭔가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걸 영어로 해주세요. If you canno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If not의 원래는 뭐였다? If you can'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If you can'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만약 여러분들이 알람시계 없이 일어날 수가 없다면 그러면 if you can't get up without an alarm clock은 not을 빼면 똑같은 표현하고 싶어. If you can'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은 not 없이 표현하는 방법이 뭐죠? Unless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하고 같죠. Unless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만약 여러분들이 없이 깨어날 수가 없다면 unless가 말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나 들어있다. Unless you can wake up은 you can wake up 하지 못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not은 안 보이지만 not이 있도록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without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이것도 부정적이죠. 그렇습니까? 뭐뭐를 사용하여 with 뭐뭐를 사용하지 않고서 without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 여러분들 알람 시계 없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go to bed earlier 뭐하래요? 오케이 earlier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비교급이라 그러죠. 일찍 early 더 일찍 earlier 더 일찍 자러 가라. By 6 minutes each night. 매일 밤, 이거 every night 하고 같은 뜻이죠. each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every 하고 같은 뜻이다. 그러면 each 뒤에는? 이게 맞죠. 매일 밤마다 by 15 minutes. 몇 분씩? 15분씩 이란 뜻이죠. 여기 by가 15분씩. 매일 밤마다 15분씩 더 일찍 자러 가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서 until you can wake up 자 until의 뜻이 뭡니까 until 그러면 until you can wake up 네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on your own의 뜻은 네 스스로 됐습니다. 네 스스로란 뜻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란 뜻이죠.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이건 뭐 배울 때 했는데. 영어로 without others help 했죠. without others help가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on your own은 첫 번째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without others help. 또 이거랑 같은 표현 또 뭐가 있었더라? for yourself 였죠. 이거 어디서 외우라고 했었죠? 저절로가 뭐였더라? of itself 였죠. of itself. 아는 게 없네요. 아는 게 없어요.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이강이가 외치고 있는 by oneself는 뭐, 무슨 뜻이었어? by oneself. 혼자였죠, 혼자. 바이 원셀프는 원론이라고, 혼자라고, 혼자. 포 원셀프는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without others help, on your own, 네 스스로. 네가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네 스스로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each night마다 5-15 minutes씩 go to bed earlier 하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10시에 자러 갔다 됐습니까? 그럼 5일 동안 마지막 문장에 시키는 대로 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하루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갈 때마다 빼기 뭐씩 하면 돼? 빼기 15씩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 30씩 뺀다고 보면 되겠네. 둘 못 벌어. 30. 그러면 이거 합쳐서 1시간 됐고, 그 다음에 얘 몇 분 가는 거야? 빼기 15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자던 시간보다 1시간 15분 더 일찍 자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에서 1시간 15분 빼면 나는 5일째 되는 날 몇 시에 자러 가게 된 거야? 8시 45분에 자는 거. 엄청 일찍 자러 가네. 됐습니까? 오늘 깜짝 놀라요.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 왜 시켰는지 알겠어요? 어느 부분을 똑바로 해석해라 이거? 이 부분의 해석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얘기한 거야. If not,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만약 무슨 뜻이야? 만약 여러분들이 알람시계 if not의 뜻이 그거였죠. If you canno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만약 여러분들이 알람시계 없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더 일찍 자러 가라. 몇 분씩 더 일찍? 15분씩. 뭐마다? 매일 밤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아침에 자러 가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되는 게 아니고 뭐 할 때까지? wake up on your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grammar to know 에서는 until과 by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본문에 until이 어디 나왔더라?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이었죠. 네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가 뭐였어?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됐습니까? 자, 왜 비교했느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둘 다 뜻이 어떻더라? 똑같더라. 됐습니다. 자,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설명해서 그 시점까지 어떤 상태나 행동이 지속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고, 그 다음에 by를 썼을 때는 어떤 일이 그때까지는 마감되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끝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대요. 그러면 이걸로는 마음에 안 와닿을까요? 안 와닿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는, 오늘 엄마가 뭐 공부하라 그랬는데 TV를,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TV를 보고 있어. TV를 보기로 했단 말이야. 엄마가 오늘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엄마가 올 때까지 TV를 딱 보고, 엄마가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TV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엄마, 그때의 엄마가 나는 이렇게 얘기하기 마음속으로 나는 TV 볼 거다, 엄마가 올 때까지. 이걸 영어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서 얘기해 본단 말이죠. 그럼 나는 TV를 볼 것이다. I will watch TV. 아? 그 다음에 by
mom's arrival.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조금 어렵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계속되어 있는 설명 보겠습니다. 예문. 네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내가의 말이죠. 내가. 내가란 말이 생겼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너는 여기에서 기다려야만 한다. 뭡니까 이거? 상대방에게 의무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여기서 기다려야만 해. Have to wait here.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call your name 이러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9시까지는 집에 와야 한다. 집에 오다가 뭐죠? 그렇죠. 또 의무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썼죠. 여긴 이거 쓰고요. 의무를 얘기할 때 이런 거나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넌 집에 되돌아야만 해. You should come back home. 9시까지 by 9. 그러면 자 내가 여기에 이걸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여기에 9시에 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시계가 9시를 딱 가리켜. 그럼 난 밖에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동작이 뭐 되어 있어야 된다? 완료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전에도 있었고 계속 쭉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하던 행동을 뭐 한다는 얘기야. 이게 왔을 때 그 전에 하던 행동을 뭐 한다?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by는 뭐기 때문에 by는 전치사기 때문에 by 뒤에는 뭐가 올 수가 없다. by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지 못하고 그냥 앞만 길어봤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명사만 하나 와야 되는데 근데 until은 그러니까 by는 뭐밖에 안 된다? by는 전치사밖에 안 된다. 근데 until은 뭐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된다. 그 말은 이게 뭐 문법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until 뒤에는 잠깐만 until 뒤에는 뭐도 올 수 있고 것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다. 누가 뭐뭐 한다. 두 가지가 모두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게 뭐 어쨌다고요. 자 지난 여름 동안이 뭐였더라? During last summer죠. 그러면 during은 뭐란 말이에요? 접속사란 말이야?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란 말이죠. 네가 잠자는 동안은 뭐였어?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래서 얘는 뭐란 말이에요? 접속사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접속사로서 쓰이는 동안과 전치사로 쓰이는 동안과 접속사로 쓰이는 동안은 다른 단어를 쓰지만 until은 얘한테 뭐도 시키고 전치사도 시키고 접속사 다 시켰단 말이야. 근데 by는 while라고 반대로 while은 누가 뭐 한다만 와야 되는 거죠. by는 거꾸로 누가 뭐 한다가 못 오고 뭐밖에 못 온다? 명사밖에 못 온다. during 같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있지만 until 뒤에는 절 누가 뭐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이 왔을 때는 얘가 접속사라는 얘기고요. 명사만 왔을 때 이때는 뭐다? 접속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참 전치사다 얘기입니다. stay here 여기 있어라 until 6 몇 시까지 6시까지 이때 전치사로 쓰였고 여기는 접속사로 쓰였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좀 알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ome scientist 생각 이게 some scientist 얘기하기 전에 앞에 H로 시작하는 뭐가 나왔더라? 뭐가 나왔더라? However.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에 however 앞에 과학자들이 몇 시간 자면 된다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7, 8, 8시간이다. 근데 however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가 나오죠. Some scientists agree with는 외워두세요. 뭐뭐에 동의하다. agree with 전치사 with.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 7, 8시간이라고 얘기한 건 절대로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어떻게 얘기했던 거예요, 본문에서?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뭐예요? 책을 보세요, 책을. 여기도 책이 없네. They say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Every person, 여기 나오죠.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른 양의 수면이 필요하다.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그러니까 오케이, 수면 시간 길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수면 필, 어, 다음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나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It depends on his age or health 라고 나오죠. 그때 it이 뭐였어요? The different amount of sleep depends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은 유전적인 요인에 좌우된다 이런 내용은 아예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 제안한 이상적인 수면 조절 방법은 했죠. 그러면 이 여기에 답은 however 앞에 걸 골라야 돼? however 뒤에 걸 골라야 돼? however. 왜 however 뒤에 걸 골라야 됩니까? 글 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however가 있는 경우에 어디 나온다고? however 뒤에. 됐습니까?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를 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조절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를 골라야 되겠죠.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잡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잡니까? Do you sleep? 어찌? 이나? 그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한? 충분히 자는지 안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가 뭐였어요? 여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Here is a good way. 뭐 하기 위한? To find out.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깰 수 있다면 그러고, 만약 여러분들이 깰 수 있다면? If you can wake up. 어떻게? Without an alarm clock. 너는 가지고 있는 중이다? You are getting. 무엇을? Enough sleep.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If not. 뭐 하라 그럽니까? 만약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더 일찍 자러 가라 그러죠? 더 일찍 자러 가라. Go to bed earlier. 어떻게? By 15 minutes. 뭐마다? Every night. 됐습니까? 뭐 할 때까지? Until you can wake up 네 스스로 on your 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명제 혹시 그게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학년 되면 얘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 바뀌어 있을까? 2학년 3학년 되면 얘들이 있을까? 뭐로 바뀌어 있겠어? 영어로 바뀌어 있겠죠. 여기 있는 이것 다. 됐습니까? 이상적인이 뭐였어? 이상적인 아이디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좌우된다가 어디 뭐였더라? Depend on. 됐습니까? 그래서 수면시간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고 뭐에 좌우된다? His age o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칼질하기죠. 이런 거 뭐 한글 써있고 영어 뭐 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 칼질이죠. 그는 언제까지? 월요일까지는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됐습니까? 무슨 시제? 돌아올 것이다. 미래 시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월요일날 돌아오는 행동을 완료하는 거야? 돌아오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 He will be back by Monda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는 월요일까지 그곳에 머물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는 월요일까지 그곳에 머무는 행동을 완료하는 거야? 그 전에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계속이죠. 그래서 he will stay there until Monday. 이거죠.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이전의 행동을 계속하면 until. 됐습니까? 그 시점에 이 행동을 그 전에는 이걸 하는 집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되돌아온 게 아니죠. 이때까지. 이거 말고 딴 걸 하다가 이때는 이 행동을 완료해야 되면 바이를 써야 된다. 이 차이 난 겁니다. 우리말로 똑같이 까지 라고 해석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이 없어서 더 하려고 그랬고. 그 중에서 조동사는 있지?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he will cook pasta for us. 안 되겠어요. He will cook pasta for us. 1번 문제는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왜 고르라고 했는지 여기에 들어있는 조동사의 규칙이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다음 She will throw a surprise party for him. 그러니까 자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파티를 열다가 뭔지 좀 이따가 얘기해주세요. 파티를 열다 어떻게 표현하면 파티를 열다 라는 표현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조동사의 규칙은 무엇인지 이 문제에서 뭘 하려고 얘기하는 건지 다음 I'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그러니까 나는 그를 이번 주 일요일날 만날 계획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Will you be quiet please?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어떤 일의 느낌이 무엇인지 뭐 request 하는 건지 그쵸? promise 하는 건지 아니면 plan을 얘기하는 건지 future fact를 얘기하는 건지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ill cook pasta for us. 일단 그는 우리들을 위해서 pasta, 뭐 스파게티 같이 생긴 것도 요리해 줄 것이다. 이 말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조동사의 규칙은 뭐? 그렇죠. 인수와 인칭의 관계없이 됐습니까? 인칭 단수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조동사는 뒤에는 이것도 똑같은 규칙이죠. 이거 둘이 똑같은 거죠. 여기다가 s 붙여도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 현재 시제로 그는 우리들을 위해 파스타를 요리한다는 뭐야? He cooks pasta for us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규칙이고요. 그다음 파티를 열다가 뭔 것 같아요? 파티를 열다 throw a party죠. Throw a party. 통째로 외워두세요. Throw a party. 소수형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같은 표현은 have a party 또는 hold a party 이런 게 있죠. throw a party, have a party, hold a party 파티를 열다. 뭐 선생님 아직 수능 문제 시간이 없어서 수업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봤는데 뭐 대충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번 수능의 특징은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를 많이 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시간 있으면 나무 위키나 뭐 하여튼 뭐 위키트리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수능 영어 이렇게 검색해서 읽어보면 그동안 수능 영어가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쭉 나와요. 뭐 수능이 막 어려웠다가 쉬워졌다가 뭐 때문에 뭐 어려워졌다가 뭐 때문에 쉬워졌다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뭐 하여튼 뭐야 그 수능 전에 학력고사일 때는 뭐 영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수능이 처음도 94년도에 처음 도입됐는데 그 이후로는 좀 쉬워지다가 또 뭐 때문에 또 어려졌다가 뭐 이런데 다시 지금은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 뭔 얘기 같아 보이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 칠게 멀리 남았는 것 같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금방이야. 뭐 어쨌든 절대평가라는 게 뭐냐면 0점부터 10점까지 한 등급 그 다음에 11점부터 20점까지 쭉 해갖고 뭐 91점부터 100점까지가 1등급이겠죠 그렇게 되면 점수 따기가 쉬워. 옛날에는 1점만 차이 나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91점이든 92점이든 같은 등급이란 말이야. 91이든 92든 100점이든 92든 같은 등급 같은 점수를
받는단 말이야. 너들 둘이 실력이 같다라고 본단 말이야. 옛날에는 91점하고 92점은 니들 성 실력이 달라.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91점이든 100점이든 니들은 같은 실력이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쉬워졌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영어는 쉬워졌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럼 쉬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영어라는 과목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 뭐 그 교육열 높은 동네 이런 데서는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영어를 막 시키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이런 거는 아, 안 통하나 봐. 저기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중학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막 단어를 막 외우고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고등학교 읽기를 하고 고등학교 교재 가지고 공부하고 해요. 아, 너 공부 잘하네 이러면서 너는 특수반 특별반 가자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들 걔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걔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를 할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걔들은 뭐 하느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계속해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짧은 시간. 그냥 문제만 풀어봐요. 그걸 감을 유지한다 그래요. 감을 유지한다. 중학교 때 다 끝내놨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 까먹잖아, 조금씩.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문제만 계속 풀어야 돼. 그럼 영어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겠죠.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등급을 받겠죠. 그러면 남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딴 과목 공부하겠죠. 그러면 걔들하고 여러분들 경쟁해서 시험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안 따라온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2시간, 3시간이 아니고 4시간, 5시간 영어하고 앉아있으면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응? 너처럼 그따구로 공부해야 되겠어? 응? 남자애들은 철이 안 들어서 문제야. 고등학교 2학년이 돼도 철 없어요. 막 애들 게임하고 앉아있고, 뭐. 몰라. 여학생들은 그래도 막 철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남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지금은 뭐, 옛날에야 뭐 성적 안 되면 못 가는 학교도 있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사실상 지금 뭐 그런 거 없어. 뭐 가고 싶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 다 막하다 미달이기 때문에 성적 안 되는데도 뭐 구미고 가는 애도 있고 영어 가는 애들도 있고 뭐 성적 돼도 안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 왜 남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전부 다 남고 가려고 그래. 남녀공학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럴까? 가가지고 지가 성적 깔아주거든 밑에. 응? 정신 안 차리고. 너도 깔아줄 거야? 밑에? 나 이거 참 안 좋아. 뭐 지금 시스템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아. 응? 옛날 시스템은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그 친구들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옛날 시스템은 응? 친구야 그냥. 같이 공부하면 돼. 서로 협력하고. 응? 왜냐, 내 경쟁자는 서울, 부산, 대구에 있거든. 내신으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시스템. 그냥 수능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스템은 뭐야? 내신으로 하니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경쟁자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동네 분위기 따라 애들이 성적이 막, 서울 애들은 이렇게 공부시키기 때문에 다들 수준이 이렇게 되는데, 촌 동네 애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 왜? 옆에 있는 애들도 그만큼만 공부하거든. 걔만 이기면 되거든. 그래갖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시험 치고 회사에 들어가려 그러면 회사에서 도시 애들을 뽑으려고 그랬어? 시골 애들 뽑으려고 하겠어? 계속해서 교육의 격차가 생기고 있어. 구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공부들 좀 하세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be going to죠. I'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일요일날 만날 계획이다 그러고 있고요. Will you be quiet please? 뭔 뜻이에요? Will you be quiet please?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다시 돌아가서 He will cook pasta for us는 뭡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페스타를 요리해 줄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ill throw a party for him. 해줄 것이다. 뭐 이거 둘이 느낌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고? 얘는 계획이고 이건 확실히 뭐야? request죠. 그렇기 때문에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등이 있죠. 이건 됐습니까? 얘는 be going to 로 바꿔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얘는 will로 바꿔 쓸 수 있는 느낌이죠. 됐습니까? 근데 will 썼을 때보다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더 드러난다? 계획된 느낌이 더 드러난다. 됐습니까? 그다음 will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He will be back home soon 하고 있네요. He will be back home soon. 뭔 뜻입니까? 그는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있을 일입니까? 그는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미래죠. 맞습니까? Future fact라고 볼 수 있죠. 그는 곧 집에 돌아갈 거야. 그가 곧 집에 돌아가려 그래 돌아가겠어 이게 아니고요. 돌아갈 것이다죠 이거. 그 다음에 I'll be a teacher in the future. 뭔 뜻이야? I'll be a teacher in the future. 나는 미래에 선생님이 될 것이다. 의지입니까? 요청입니까? 의지죠. 뻔하죠. 맞습니까? 그럼 be going to do로 바꿔 쓸 수 없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be going to do로 바꿔 쓸 수 있죠. He is going to be back home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얘는 He is going to be back home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be going to do가 된다. 예, 하지만 얘는 be going to do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It will be cold tonight. It will be cold tonight. 뭔 뜻이니까 오늘 밤에 추울 것이다죠? 그쵸? 뭐 이게 무슨 요청입니까? 미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 is going to be cold tonight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Will you give me a hand? 뭔 뜻입니까? 여기에 hand는 무슨 뜻이야? 손이 아니고 도움이죠. 나에게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 request 하고 있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be going to do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ould, could,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be going to 아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을 밑줄지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라. will you open the door for me? 너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 request 하고 있죠. 아, 좀 문 좀 열어줄래? 그러니까 여기에 will you op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ould you, can you, could you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are you going to open the door for me? 이건 절대로 안 된다. I will help you with your project. I will help you with your project. 여기에 수고가 보이죠? help A help A with B의 뜻은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니까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중학교 때 전치사 with 넣는 거 A도 명사고 B도 명사일 때 with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네가 너의 프로젝트 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뭡니까? 뭡니까? 그렇죠? offer to help죠. So offer 뭐하다? 제공해 준단 말이죠. 뭘 주겠단 말입니까? 도움을 주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going to do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내가 너의 프로젝트를 도와줄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would help you with your project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Will you help me with my project? Can you help me with my project? 상대방이 나한테 뭐 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request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합니까? offer to help 하는 거죠. 도와주겠다. be going to do로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ill leave this evening. they will leave this evening. 그들은 this evening이 뭐예요? 오늘 저녁 때죠. 그들은 오늘 저녁 때 떠날 것이다. 됐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퓨처를 얘기하고 있죠. 퓨처 중에서도 플랜을 얘기하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y are going to leave this evening. 이거 얘는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있다. 그다음에 she is going to call you later. 그녀가 나중에 너에게 전화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ill로 바꿨을 수 있다. She will call you later. 그 중에 좀 더 계획된 느낌이 더 들게 하려면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를 쓴다. 자, 계속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일단 여기 sometime하고 sometimes가 뭐가 다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sometime하고 sometimes. sometimes는 뭔 뜻이에요? sometime은? sometime 뭐예요? 언젠가죠, 언젠가. someday죠, someday. someday, sometime. 언젠가는. sometime 같은 저런 말은 계획되어 있는 미래입니까? 막연한 미래입니까? 막연한 미래니까, I will go to Paris. 언제? sometime. someday. 그러면, 얘가 will을 뭐로 바꿨을 수,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죠.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I will go to Paris sometime. 나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건 말하는 사람의 뭐를 나타내는 계획이 아니고, 의지죠. 언젠간 갈 테다, 이거. 나 언젠간 파리에 갈 테다. 그 때문에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sometime 대신에 next week 이런 게 왔다. 난 다음 주에 파리에 갈 그렇죠. 일 때는 will이나 be going to로 쓸 수 있겠죠. 그 중에 좀 더 계획된 느낌이 드는 건 be going to다. 그 다음에 이번 문장 완성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She is going to join your party. She is going to join your party. 뜻은 그녀가 너의 파티에 함께 할 계획이다, 것이다. 그니까, 계획이죠. 그녀는 너의 파티에 함께 할 거야. She is going to join your par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Tom, 7, will, next year, be. 이거 완성된 문장의 해석은, Tom은? 내년에 7살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Tom은 7살이 될 겁니다. Tom will be 7. 언제? Next year. 맞습니까? Okay, 7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맞습니까? Tom will be 7. 7 뒤에 생겼던 말이 있죠. 7 years old가 생겼어요. Tom will be 7 years old next year. 그 다음에 He is going to watch a movie tonight이죠. He is going to watch a movie tonight 하면 되겠죠. 그는 오늘 밤에 영화를 볼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여기에 7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How old is Tom living here? 오케이, 적으세요. 너 그럼 뭐 공부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꺼내놨냐? 뭐 아무것도 없으면 종이라도 꺼내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보면 되겠다. How old will Tom be next year? 몰랐다면 꼭 적어두세요. How old will Tom be? Will he be? How old will Tom be next year? 내년에 Tom은 몇 살이 될 것인가요? He will be 7 next year. 왜 물어봤느냐? 조동사 있을 때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죠. 뭐 여기다가 is를 막 앞으로 막 보내. 없던 is가 왜 나옵니까?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How old will he be next year? He will be 7 next year. 조동사 파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학년일 때 확실하게 배워두세요.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그다음 다음 밑줄신 부분은 어법상 발의 고처럼 뭐 제니는 글을 여기 애니무어의 뜻은 뭐였더라? 더 이상이죠. 애니무어가 하는 역할은 뭐를 꾸며주려고 왔다? 낫을 꾸며 앞에 문장 문장 안에 있는데요. 낫을 꾸며주는 거죠. 이걸 뭐 부정어의 강조라고 합니다.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부정어 not을 강조하기 위해서 anymore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있다.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어쨌든 뭐 완성된 문장의 뜻은 제니는 더 이상 그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고. Jenny will not visit him anymore.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will not의 축약형을 외워놓으면 바로 해결되죠. will not의 축약형이 뭐니까? want니까 not은 will 뒤로 와야 되겠죠. Jenny won't visit him anymore.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It's difficult. 어떻다?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뒷부분에 있는 그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가 뭐예요? He won't give. 그렇죠. He will not give up. Give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죠. 조동사인데 왜?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up. Okay. 이건 좀 잘못됐어요. 이 문장, 이 부분 좀 잘못됐어요. 좀 더 고치면, give up은 타동사죠. 목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무슨 동사야?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두 개. 그래서 여기 it을 넣으면, give it up이야, give up it이야. 여기다 it을 써줘야지 됩니다.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it up. 목적어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있어야 할 목적어 생략하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해서 있어야 한다면 있을 필요가 있다면 써야 됩니다. He will not give it up.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it up. It까지 넣어야지 어법상 바르게 고친 거야. 타동사는 목적어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Will do Jesse join the school club? Jesse는 그 학교 동아리에 가입할 것인가요? 이 말이죠. 그러면 뭐 Jesse는 가입할 거니 Will Jesse join the school club? 해야 되겠죠. 너는 있잖아 수업시간에 내 눈치를 보지 말고 있잖아 공부를 좀 하면 안 될까? 대답 너의 장점은 대답을 열심히 한다는 건 참 좋아. 오케이? 근데 왜 자꾸 내 눈치를 봐? 집중 좀 해서 공부 좀 하세요. 그 다음 뭐 4번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넌 오늘 밤에 올 거니겠죠? 그쵸? 그럼 넌 오늘 밤에 올 거니? Will you come tonight? 해야 되겠죠. Will you come to the 뭐 Will you come 뒤에 뭐 Will you come to my party tonigh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난 넣어봐라. I will take my camera. 나는 뭐 할 것이다? 나의 카메라를 가져갈 거다. 나 안 가져갈 거다. I will not 하는 또는 I won't 한 다음에 I will take my camera 하면 되겠죠. I won't take my camera. I'll not take my camera. She will like this story. 그냥 이 이야기를 좋아할 것이다인데 안 좋아할 것이다는 두 가지 추격 방법. She'll not 하든지 또는 she won't like this story 하면 되겠죠. She'll not 또는 she won't like this story. Then my parents will be happy with it. 나의 부모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실 것이다. 난 넣으면 my parents 뭐 하면 되겠다? Won't be happy 하면 되겠죠. 선생님 my parents will 이런 건 안 되나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My parents won't be happy with it. Okay. 뭐 너 영화 극장 봤냐?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어? 가방에 뭐 들었냐? 이게 아니고 뭐 봤는 거야? 와 진짜 너 상상을 초월한다 대단하다 너. 아, 내가 여태까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가 최고야. 재밌다 너. 나 묻는 문장으로 바꿔라. He will call his parents soon. 그는 곧 부모님에게 전화할 것이던데 전화할 거니 하고 싶으면 뭐라면 되겠다.
Will he call his parents soon? 안 되겠죠. 물음표는 떼먹지 마시고요. 전화할 거면 Yes, he will. 안 할 거면 No, he won't. You will bring me a cup of coffee. 넌 나에게 차 한 잔을 갖다 줄 것이던데 갖다 줄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ill you bring me a cup of tea?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will go on a trip. Go on a trip 뭡니까? Go on a trip to Europe. Go on a trip to Europe. 그렇죠. 유럽으로 여행 가나죠. 통째로 외워놔야 할 표현 뭐? Go on a trip to. 됐습니까? 어디 어디로 여행 가다. 소풍 가다가 뭐였습니까? Go on a picnic. Go on a trip. 됐습니까? 그럼 그들은 뭐 유럽으로 여행 갈 것인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ill they go on a trip to Europe? 하면 되겠죠. Will they? She will finish the work by tomorrow. Okay. 그래서 그녀는 내일까지 그녀의 일을 끝낼 것이던데, 끝낼 것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ill she finish the work by tomorrow? 하면 되겠죠. 아, will she finish the work by tomorrow? 그때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야? 계속한다는 얘기야? 완료한다는 얘기죠. 다음, this box is heavy. 이 상자가 무겁다. Will you help me with this? Help A, 1, B? B. 아, 너 이거 좀 도와줄래? 하고 있죠. 그러면, it's not a problem. 뭐 될 게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yes, I will. 하면 되겠죠. Yes, I will help you with this. 이 말이죠. This box is heavy. Will you help me with this? Yes, I will help you with that. It's not a problem. No problem. 이 말이죠. Will the people like this style? 사람들이 이러한 스타일을 좋아하게 될까요? No. 한번 길어봤자? No, they won't. They will hate it. 그들은 싫어할 거예요. 됐습니까? They won't like this style. 말이죠. 그 다음에 Will our teacher? 뭐 한번 길어봤자 he나 she인데 뭐 상관없는 동사 있으니까. Will our teacher be happy with our grades? Grade가 뭐예요? 우리들의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성적에 대해서 만족해 하실까요? He will be disappointed. Disappointed 어떤? 실망하다. 실망하다면 얘가 필요 없겠죠. 아, 실망한. 그는 실망할 겁니다. 그러면 No. He won't. Will our teacher be happy with our grades? No, he won't. He will be disappointed. Disappointed 반대말 우리말로 뭐예요? 우리말로 뭐냐고 실망하네 반대말이 뭐냐고. 걔를 영어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무도 모르니까.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클래스 카드로 숙제를 내고 제발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쁘죠? 학교 다니라고. 그렇죠? 오늘 수능 치고, 그렇죠? 일찍 집에 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게임도 해야 되니까 바쁘죠? 그렇죠? 그래, 그 땅으로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3년 뒤에 어떻게 돼 있는지, 어? 다 보고 있습니다. 어? 너 했어 안 했어? 너 전번에 그 표정 지었어. 내가 뭐라 할 때. 어, 그따구 표정 짓지 말고 공부를 좀 해야만 안 될까, 제발? 어? 난, 진짜, 니네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별 소용없는 것 같고, 아버지하고 나 조만간 한번 상담 좀 하자. 난 3년 뒤에 네 영어 실력을 책임질 수가 없어, 이 상태로. 내가 하라는 걸 해오는 게 없잖아, 너. 어? 그때 와갖고 나보고 뭐 영어를 가르쳤니, 안 가르쳤니 하면 난 되게 억울하거든. 난 되게 잘 가르치거든. 어? 지금 3학년들 다 성적 다 올려놨거든. 응? 들어올 때 몇, 어? 성적 못 같은 애들도 성적 다 올려놨고, 몇 달 만에, 어? 90점, 100점 만들어놨는데, 어? 내가 왜 나중에 3년 뒤에 니네 부모님한테 애 영어를 왜 이렇게 놨냐는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될까? 응? 너 영어 공부하려고 공부, 여기 뭐 학교도 다니고 뭐 학원도 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어? 응? 우리 딸내미가 응? 지금 중2인데 응? 그 전에 시험에서는 도서관에 갔어. 응? 도서관에 가겠대.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도서관 태워줬어. 응? 근데 이번엔 독서실에 한번 가보고 싶대. 응? 근데 애들은 돈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독서실, 그래, 뭐, 시험지가 가기 전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끊으려고 했더니 돈이 거진 10만원 가까이 내야 된대. 어? 그 얘기 듣고 안 가겠다는 거야. 근데 어느 부부가 공부하겠다는데 뭐 10만원 아깝겠냐? 그래서 해줬어. 어? 그래, 몸이 막 아프고 막 열이 펄펄 났거든, 얼마 전에. 응? 그래, 돈 아까워서라도 가겠대. 뭐 할 거면 좀 확실하게 하든지. 응?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시간이고 열심히 해도 가는 시간이야. 어? 1년을 놀면서 보내도 1년이고, 어? 열심히 공부하고 보내도 1년이고. 응?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너 머리 좋은 건 내가 알겠어, 이강아. 어? 네가 잘하고 대답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이건 참 좋단 말이야. 어? 근데 왜 기본적으로 학생이 해야 될 걸 안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겠지. 안 그럴까? 응? 오케이. 그래서 disappointed는 실망 아니고요. satisfied. 만약에 여기에 답이 he will be satisfied였으면 yes he will이었겠죠. 그렇습니까? 이런 문법 문제를 풀 때도 기본적인 어휘력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disappointed나 satisfi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중등 필수 어휘라고 하면서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뭐 지금 5번하고 있는 몇 번 하고 있죠. 거기에 언젠간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공부 좀 하세요. 수민이는 저 힘 좀 내고요. 수업 시간에 그냥 이러고 있지 말고. 정빈이 넌 대답 좀 하고. 자, 캔과 비에모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쉬라 그러면 좀 멍 때리고 있겠죠. 멍 때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멍을 때려야 돼, 사람. 뇌도 좀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막 초등학생 알맞은 것을 고르시고. She, 뭐 똑같은 거죠. She can catch fish죠. 그녀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He's able, be able to skate on the ice죠. 그녀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다. 그는. 그 다음에, tell me about it.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request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could you tell me about it?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등이 있죠. 그 다음에 I am이 나왔으니까 I am able to repair죠. I am able to. able이 뭔 뜻이라 했더라? 가능한, 능력이 있는 이라는 분품사, 청경사죠. 그러면 able man 한 뭐예요? able man 능력자죠. 능력자. He is able to repair the computer. 그는 컴퓨터를 고칠 수가 있다. 그러면 she can catch fish는 ability입니까? request입니까? 아니면 뭐야? permission, 허락입니까? ability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She is able to catch fish겠죠. 그러니까 can과 can 또는 could의 의미를 능력이냐 허락이냐, 능력 뭐 영어로 뭐 ability, 허락 뭐 permission, 요청 request. So ability냐 permission이냐 request냐 영어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능력, ability, 허락, permission, 요청, request. 그래서 he can he can speak he can speak Chinese. 뭐예요? ability죠. 그는
중국어 말할 능력 있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생각해 주시고요. You can use my crayons. 너는 내 크레파스를 사용해도 된다. 퍼미션이죠? 허락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가? 난 Could you show me the way? 나에게 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Request죠? 해달라라는 거죠. Could you show me the way? 길 좀 알려주세요. She could ride a horse. 그녀는 말을 탈 수 있었다죠. 뭡니까? Ability죠.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거. He can speak Chinese는? He is able to speak Chinese. You can use my crayons는? You may use my crayons. Could you show me the way는? Will you? Would you? Can you? 네 가지죠. 해주세요. Request 네 가지. She could ride a horse는? She was able to ride a horse겠죠. 그녀는 말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능력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as able to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다음 같은 뜻에서 빈칸을 많이 만들어. He is able, she is able to run 4 hours. 4 hours가 뭐겠어요? 몇 시간 동안이겠죠.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뛸 수가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4 hours 몇 시간 동안. 구체적인 몇 시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오랫동안이란 뜻인 거죠. 4가 동안이죠. 그러면 그녀의 능력을 얘기하니까 she can run 4 hours 안 되겠죠. She can run 4 hours. 그래서 얘는 뭐다? Ability다.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 Win the contest가 뭡니까? 대회에서 우승하다 이런 얘기죠. 그는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죠.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 같은 표현은 He could win the contest. 그는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능력이니까 could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They could answer the question.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그래서 they we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전부 다 ability네요. 그렇기 때문에 be able to와 can을 시제에 맞춰서 과거의 능력이면 비동사의 과거형 was 또는 were able to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could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네, 3번 바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 완성해라. He can solve the problem이죠. He can solve the problem. 그러면 얘는 뭡니까? 세 가지 중에 request, permission, ability 중에서 ability죠. 그 다음에 she is able to play the violin이겠죠. 얘는 뭐 볼 거 없이 ability죠. 그 다음에 끝에 마침표니까 의문문 아니고요. 그래서 Sally was able to join the contest. Sally was able to join the contest. 종현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끝에 묻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뭔가 요청하고 있네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ould you help me? Help A with B 되게 많이 나오는 거. C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럼 C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는 ability입니까? Request입니까? Permission입니까? Request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가 있겠죠. 나머지들은 ability니까 He can solve the problem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is able to solve the problem.
She is able to play the violin. She can play the violin. Sally was able to join the contest. 뭘 바꿀 수 있다? Sally could join the contest. Was able to니까 can이 아니고 could와 바꿨을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그래서 이번엔 can에 대한 안 넣는 방법. The baby cannot walk. 아기는 걸을 수가 없다. ability입니까? request입니까? permission입니까? ability죠? 그러면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he baby. The baby. The baby isn't able to walk로 바꿀 수 있겠죠. The baby isn't able to walk. The baby cannot walk. 그 다음에 Was she able to arrive on time? 뭔 뜻입니까? Was she able to arrive on time?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나요? 이 말이죠. 뭐 be able to니까 당연히 ability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could she arrive on time과 같죠. Could she arrive on time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구경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몰랐다면 자꾸 적으면서 익히도록 합니다. Could she arrive on time? Was she able to arrive on time? On time의 의미도 알아두시고요.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나요?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말만 써라. I was not able to hear her.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뭐 be able to니까 ability인데 같은 표현은 I couldn't hear her 하면 되겠죠. I couldn't hear her. 난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 다음, are you able to drive a car? ability고 같은 표현은 can you drive a car? 하고 하죠. 현재의 능력을 묻고 있죠. Could he buy the toy house? Could he buy the toy house? 그는 장난감 집을 could he buy인데? 살 수 있었나요? 그는 장난감 집을 살 수가 있었나요? 뭡니까? 뭐 리퀘스트입니까? 아니면 퍼미션입니까? 어빌리티입니까? 어빌리티, 살 능력이 있었냐고 묻는 거죠. 그럼 같은 표현은 Was he able to buy the house? 하고 봤죠. Was he able to buy the house? Could he buy the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 낯을 넣어보기도 하고 묻는 문장도 만들어봐라. You can visit my office. You can visit my office. 너는 나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다. 그쵸? ability입니까? permission입니까? request입니까? permission이죠. 너 내 사무실 방문해도 돼. 라고 허락해주고 있죠. 그니까? 자, 어쨌든, 난 넣으면 you can't visit my office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can you visit my office겠죠. Can you visit my office? 됐습니까? 자, 그러면 you can visit my office는 permission이죠. 그렇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you may visit my office와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you can't visit my office. Permission입니까? Request입니까? Ability입니까? 또 나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가 없다가 능력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그렇죠? 금지하는 허락이죠. 그럼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은 You may not visit my office죠. You may not. May not은 축약형이 없죠. You may not visit my office. 다음, can you visit my office는 permission입니까? request입니까? ability입니까? Can you visit my office? request. 그렇죠. 요청이죠.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could you visit? will you visit? would you visit이죠. 해주시겠어요? 좀 해주세요. 방문 좀 해주세요.
그럼 얘는 able to기 때문에 뭐 보나 마나 전부 다 ability. 난 너면 he to win the race. 그는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나요? 묻고 싶으면 win the race 하면 되겠죠. Able to win the race. 그러니까 그러면 he was able to win the race 같은 표현. He was able to win the race 같은 표현은 he could win the race. He wasn't able to win the race 같은 표현 he couldn't win the race. 그 다음에 was he able to win the race 같은 표현은 could he win the race 라고 하겠죠. 그 다음 제가 당신의 우산을 빌려도 될까요? Ability request permission? Permission이요. 제가 해도 될까요?는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다? 허락 받고 싶은 거죠. 그럼 제가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borrow? 무엇을? Your umbrella. 그러니까 permission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May I borrow your umbrella? 하나 더 있죠? Could I borrow your umbrella? 해도 될까요? Can I borrow your umbrella? May I borrow your umbrella? Could I borrow your umbrella? Yes, you may. Yes, you can.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be able to가 아니고요. 그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그는 잡을 수 없었다. He 쓰고 있냐? He couldn't catch. He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He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알려드린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선생님이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not any를 바꿔서 똑같은 문장. 그 다음에 뭐 일단 그리고 이제 퍼미션인지 리퀘스트인지 어빌리티인지 따져보면 그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가 퍼미션 허락입니까? 어빌리티 능력입니까? 리퀘스트 요청입니까? 어빌리티. 마찬가지 같은 표현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가지 있습니다. 나대니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빌리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그녀는 뭐 할 수 있었니? 뭐 할 수 있니? 춤을 잘 출 수 있니? 그래서 그는 그냥 be able to 써서 능력이죠. 이거 뭐라 하나 어빌리티 be able to 쓸 거니까 불구 없이 무슨 시제 능력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춤출 수 있니? 네. She able to dance well. She able to dance well. 어빌리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들어가서. Can I borrow your umbrella? 에서는 borrow의 반대말 뭔지 알죠? borrow는 뭐 하다고? borrow는 뭐 하다고? 빌리다고? 빌려주다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A에게 B를 빌려주다가 뭐라고 했더라? lend A, B.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무슨 동사?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lend A, B. A에게 B를 빌려주다. 됐습니까? 그래서 퍼미션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may I borrow, could I borrow 이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e couldn't catch fish in the river. 자,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무도 모릅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낫 블라블라 애니는 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노를 써서 똑같은 문장 he could catch no fish in the river 하고도 같은 뜻이죠. he could catch no fish in the river. 그 다음에 이게 ability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같은 표현 he
He wasn't able to catch any fish in the river. 하고도 하죠. He was not able to catch any fish in the river. 또는 he was able to catch no fish in the river. He wasn't able to catch any fish. He was able to catch no fish in the river. Not blah blah 아니는 no로 바꿨을 수 있다. 그럼, is she able to dance well? Is she able to dance well? ability니까 같은 표현은 뭐? 아니, can she dance well? Yes, she can. Is she able to dance well? Yes, she is. 근데 is she able to dance well이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yes, she is고요. Can she dance well이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yes, she can이겠죠. 캔에 대한 얘기를 뒤로 하고 여기서 메이에 대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메이는 몇 가지 뜻이 있다. 그렇죠. 뭐 하고 퍼미션과 프레딕션이 있죠. 프레딕션 뭐예요? 추측이죠. PREDICTION. 허락과 추측의 뜻을 갖고 있는 prediction과 permission의 뜻을 갖고 있는 may. 그러면 permit는 뭐 뜻가? 아이고 이상한 거 썼네. permit는 뭐 뜻일 것 같아요. permit. permission하고 닮았잖아. 그럼 permit의 뜻은? 그렇죠. 허락하다. 그러면 predict의 뜻은? 추측하다, 예측하다. 됐습니까? 추측과 허락, permission과 prediction. 오케이. 그래서 the boy may be 15 years old. 뜻은 뭐니까? 그 남자아이는 15살에서 뭡니까? permission입니까? prediction입니까? prediction이죠. 추측. 그 다음에 your teacher may be tired. 너의 선생님께서는 피곤할 수도 있다. looks tired가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마찬가지 추측이죠. prediction. 그 다음에 the report may be true. 그 보고서가 진짜일 수도 있다. 허락 추측 prediction. you may stay here with us. 너는 우리들과 함께 여기에 머물 것이다? 머물러도 된다. 뭡니까? permission이죠. 허락이죠. 그러면 얘는 허락이니까 you may stay with u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can stay here with us. you could stay here with us. 얘는 can과 could 또는 뭐 might 아닙니다. you can stay here with us. you could stay here with us. you may stay here with us. 해도 돼. the report may be true. 그래서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추측도 가르쳐주긴 가르쳐줬는데 it is the report may be true는 it is 가능한 일이다. It is 그렇죠. It is possible. 누가 뭐뭐 하는 것. 완벽한 문장사법으로 뭐 It is possible that the report is true. 하고 갔다 했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 It is possible that the report is true. It is possible that your teacher is tired. It is possible that the boy is 15 years old.
남자아이가 15살인 것은 얘들은 전부 다 possible의 의미다. It is possible that. 그리고 시제가 다 현재니까 It is possible that 뒤에 the boy 뒤에 올 시제는 현재죠. It is possible that the boy is It is possible that your teacher is It is possible that the report is true. 그러니까 얘는 It is possible이 안 된다 이겁니다. 4번은 permission 해도 돼 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t may be sunny tomorrow. 내일 날씨가 맑을 수도 있다. 추측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You may use my cell phone. 너는 나의 휴대전화기를 그래서 뭡니까? 허락, permission이죠. You may go swimming. 너는 수영하러 가도 된다. 허락이죠. 너 수영하러 가도 돼. He may remember my name. 그는 나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다. 추측이죠. 됐습니까? 그럼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번 몇 번? 그렇죠. You can use my cell phone. You could use my cell phone. You can go swimming. You could go swimming. 해도 돼.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3번. 어법상 발음에 고쳐라. 뭐? lazy의 뜻이 뭐예요? lazy. 화나? angry? upset? mad? crazy? 제발 좀 알아라. 어? lazy. 반대말은 뭐라 했어요? 딜리전트죠. diligent, lazy. 다음, afraid 뜻이 뭐예요? afraid. 거의 명사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수고가 뭐죠? 그럼 afraid의 뜻은 두려워하다. 그다음에 케이트 저기 wait for가 뭐였어요? wait for 누구 누구를 기다리다. 자, 되돌아 가서 Emily may be lazy죠. 수와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지 않죠. Emily she를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Emily may be lazy의 뜻은 뭐예요? Emily는 오케이. 그럼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추측이죠. Emily may be lazy. 그러면 묻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까?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뭐예요? 네. Emily may be lazy를 묻는 문장 만드는 방법이 뭐겠어? May Emily be lazy? 하면 되겠죠. Emily가 게으를 수도 있을까요? May Emily be lazy? Yes, she may. No, she may not. 다음, afraid의 뜻은 절대로 두려워하다가 아니죠. 뭐예요? 두려워하는이요. 두려워하는. 무슨 품사야? 형용사죠. 그럼 조동사 뒤에는? 일반 동사밖에 뭐가?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하니까 He may afraid of dogs가 아니고 뭐예요? He may be afraid of dogs. 당연히.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수고가 뭐였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다.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는. 뭐뭐에 지각하다는. 됐습니까? late, proud, afraid 전부 형용사니까 동사로서 쓰려면 전부 다 비동사가 필요한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Kate may be in her room now겠죠. 참 그걸 안 했네. Kate may be in her room now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추측이죠. 지금 방에 있을 수도 있다. He may be afraid of. 허락이야, 추측이야, permission이야, prediction이야. prediction이죠. 그니까. 다음, may wait죠, 당연히. You may wait for him here. 너는 그를 여기서,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얘는 you can wait for him here. You could wait for him here. can이나 could로 바꿀 수 있다. You could wait for him here. You can wait for him here. 하셔도 돼요. 자, you may wait for him here는 상대방에게 뭐라고 물었길래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May I wait for him here? 또 Could I wait for him here? 또 뭐? Can I wait for him here? 제가 해도 될까요? 아까 했던 그거죠. Can he request 할 때는 Can I? Could I? May I? May I wait for him here? Can I wait for him here? Could I wait for him here? Yes, you may. Yes, you can. Yes, you could. 하셔도 돼요. Permission. 그 다음에 그녀는 지금 학교에 있을지도 모른다네요. 자, 이거 만들기 전에 그녀는 지금 학교에 있다부터 해볼게요. 그녀가 있습니다. 어디에? At school. 언제? Now. 이거는 그녀가 지금 학교에 있다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She? At school now고요. 당연히 호랑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학교에 있을 수도 있어. She may be at school now. 이때 may하고 be를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알죠? 같은 표현은, 추측은 전부 다 같은 표현이 뭐였어? Maybe she is at school now. Probably she is at school now. Perhaps she is at school now. 그리고 가르쳐 줬죠? Perhaps, maybe, probably. 뭔 뜻이야? Perhaps, probably, maybe. 뭔 뜻이야? 아마도죠, 아마도. Maybe she is at school now. Perhaps she is at school now. 추측은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다음, 너는 오늘 어찌 떠나도 된다? 일찍 떠나도 된다.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그럼 넌 떠나도 돼? You may leave. When? Early. When? You may leave early today. 너 오늘 좋대 했는데. You may leave early today. 얘는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You can leave early today. You could leave early today.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다? May I leave early today? Can I leave early today? Could I leave early today? Permission이야, request이야, prediction이야, permission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른다. 영화 보러 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하나 해도 돼요. 영화 보러 가다. Go to see a movie. Go to a movie. 뭐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Go to a movie. Go to see a movie. 그러면 그들은 갈지도 몰라. They may go to see a movie. 뭐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뭐 할지도 모른다죠. 어, 그거 말고. 아마도 maybe they go to a movie. 됐습니까? Probably they go to a movie. Perhaps they go to a movie. 그 다음, 너는 그 동아리에 가입해뒀다. 동아리에 가입하다, 그 동아리에 가입하다가 뭐예요? Join the club이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가입해뒀다. You may join the club. 하면 되겠죠. You may join the club.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다? I join the club. Can I join the club?
could I join the club? 그래서 얘는 뭐다? 허락이죠. permission.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문제들을 풀면서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퍼미션인지 뭐 허락인지 추측인지 요청인지 퓨처 팩트인지 뭐 하겠다 의지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an이 어떨 때는 be able to로 바꿀 수 있고 어떨 때는 be able to로 바꿀 수가 없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맞은 말 may I go now? 당연히 permission이죠. 지금 봐도 될까요? 그래서 바꿨을 수 있으면 can I go now? could I go now? 이거. may I take your order? 뭡니까? 제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permission can I take your order? could I take your order? 그 다음에 Kevin may not be home. Kevin은 지금 집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얘는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아마도 케빈은 집에 없을 거예요. Maybe Kevin is not home. 됐습니까? 다음, you may not use my pen. 너는 나의 펜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넌 사용할 수 없어. You may not. 또 you cannot. You can't use my pen. 또 You couldn't? No. So you must not use my pen. You should not use my pen.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죠. Mustn't, shouldn't. You can't use my pen. You mustn't use my pen. You shouldn't use my pen. 엄마야? 18분으로 모였는데 18분이야. 선생님 시계를 잘못 봤습니다. 때리지 마시고. 빨리. 워크북 덜 했는 거 있으면 마저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숙제도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수업 뭐 했어? 수업 오늘 수업 봤어. 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맞네. 아무 문제 없다. 다음 수능 날이잖아. 아, 어제는 저녁에 영어 수업을 오후에 영어 수업을 받으면 좀 마실 수 있고